안녕하세요. 스티브한 부동산 TV의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웨스트 코퀴틀람 로이드 지역이죠. 로이드 지역에 들어서게 된 플로린 분양사무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로이드 지역, 로이드 스카이트레인 스테이션에서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들어서게 되는 이 플로린이 저층 콘도뿐만 아니라 타운하우스, 그리고 헤리티지 하우스까지 있어서 복합주택단지로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안에 들어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에 대한 설명을 먼저 잠깐 드리면요. 이 얼레르 개발사와 설케리안, 이 두 개발사의 합작으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개발사들은 3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코퀴틀람 지역에서 이 저층 콘도, 타운하우스 많이 지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조감도 앞에 나와 있는데요. 위치를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면 로이드역에서 이렇게 쭉 걸어오시다 보면 이 로체스터 에비뉴, 클레이튼 스트리트, 길비 스트리트 만나는 이 지점, 여기에 플로린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번잡한 노스로드보다는 한 블록 좀 안에 들어와 있어서 소음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단지를 저희가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총 들어오는 유닛 개수가 179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층 콘도는 143채, 타운하우스가 33채, 헤리티지 하우스가 3채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고요. 먼저 페이스 1이 로우라이즈 타운하우스가 시작을 했고, 현재로서는 정말 10%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제 막 분양을 시작한 페이스 2가 로우라이즈 6층, 타운하우스, 그리고 하우스 이렇게 있고요. 파킹 게이트는 페이스 1의 로우라이즈 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여기 전체적으로 다 아래는 다 쉐어를 하는 거고요. 파케이드는 중간에 이 단지 내에 이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좀 어메니티에 대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총 4가지의 어메니티가 들어오고요. 첫 번째로는 짐, 두 번째로는 이제 소셜룸이라고 해서 라운지죠. 파티 등을 즐기실 수 있는 라운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재택근무를 하시거나 간단한 미팅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또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워크숍이라고 해서 도구를 이용하셔서 뭔가를 만드시거나 할 때 또 워크숍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키친 섹션으로 이동을 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플로린에는 총 3가지의 컬러 스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 쇼룸에서는 사파이어 컬러 스킴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좀 화이트 캐비넷, 그리고 좀 다크한 네이비 컬러, 그리고 매트한 블랙으로 많이 해두었는데, 여기 플로린에서는 이 골드 컬러로 마감을 해서 고급스러움을 더한 것으로 좀 보이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화장실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사파이어 컬러 스킴이라서 이렇게 다크 네이비 컬러로 지금 캐비넷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 변기 위에 메디슨 캐비넷이 보여요. 이 메디슨 캐비넷은 역시 그래도 포함은 아니고 따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 아이템입니다. 또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욕조 벽 쪽으로 니쉬라고 하죠. 이 여기다가 욕실 용품을 두시고 여기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마스터룸 화장실에는 바닥 난방이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으로는 좀 눈에 띄는 플로어 플랜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C4 원베드룸 플러스 댄 플로어 플랜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크기는 한 644에서 646 사이즈고, 빌딩 1의 남향, 그리고 빌딩 2의 경우에는 동향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입구로 이렇게 들어오면 현관 바로 이제 여기다가 신발을 놓으실 수도 있고 좀 옷을 거실 수 있게 옷장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세탁기랑 건조기가 위아래로 있습니다. 키친은 이렇게 L자형 키친이고요. 그리고 아일랜드가 있어서 이 아일랜드에 싱크가 있는 그런 스타일의 키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일랜드 맞은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처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 화장실이 거실에서도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고,
이 베드룸에서도 워크스루 클로젯을 지나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치를 앙스윗 베드룸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거실에서 이제 손님들이 이용하실 때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 방에서 이제 계시다가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바로 옷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화장실 이런 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를 한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G1 3 베드룸 2 베드 플로어 플랜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이즈는 이제 983에서 뭐 1001 이게 층에 따라 뭐 동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한 1000 스퀘어핏이 조금 안 되는 유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빌딩 1에는 이렇게 남서 코너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남동 코너에 위치해 있고요. 빌딩 2에서는 동향에 위치를 해 있는 그런 유닛입니다. 보시면 딱 눈에 띄는 게 들어오자마자 클로젯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복도가 있고 복도를 지나서 이렇게 바로 화장실이 있고요. 더 지나면 옷장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유닛이죠. 이제 복도 끝에서 꺾어 들어가면 방이 이렇게 베드룸이 두 개가 나란히 있고 모두 다 창문이 있는 그런 유닛입니다. 근데 제가 또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이 플렉스 공간이 이렇게 크게 있다는 거. 뭐 활용을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이 뭐 장난감을 두시는 방이라든지 또 마찬가지로 뭐 오피스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플렉스 공간 옆으로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보면요. 여기에 바로 또 이런 리넨, 이제 팬트리 이런 또 스토리지 스페이스가 있어서 또 많이 좀 수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키친은 여기가 일자로 되어 있지만 바로 또 아일랜드가 이렇게 있어서 이 싱크가 또 발코니 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답답하지 않은 그런 스타일의 키친이라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플로어 플랜이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바로 이제 이 마스터 베드룸을 들어오면 워크인 클로젯이 별도로 딱 있고 그리고 아예 화장실도 그 옆에 또 따로 있고 한데 또 싱크가 더블 싱크라서 또 이제 아침에 바쁜 시간대에 겹치지 않게 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 3베드룸에 모두 다 창문이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게 좀 코너 유닛이라서 다 이렇게 좀 더 채광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플로어 플랜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타운하우스 플로어 플랜을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좀 소개해드릴 플로어 플랜은 이 타운홈 D 플로어 플랜입니다. 타운홈 D 플로어 플랜을 보시면 지금 2베드룸 2베드 그리고 사이즈는 992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딱 지금 레이아웃을 보시면 아니 이거 콘도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측에 보시면 빌딩 지금 네 번째 빌딩에 있는 레벨 1 1층에는 지금 보시는 이 2베드룸 2베스 유닛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페리오까지 이렇게 있죠.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바로 이 중앙에 이렇게 있고요. 키친은 이제 안쪽에 이렇게 D자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룸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스타일의 콘도식 단층 유닛이 1층에 위치를 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레벨 1이 이러면 위에는 뭐가 있나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지금 플로어 플랜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이 타운홈 2 이거를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이 타운하우스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바로 그래서 2베드룸 이제 거기에 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풀베스가 두 개 그리고 파우더룸이 하나 있는 1200 스퀘어풋짜리의 이 타운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1층 단층 유닛 위에 지금 2층과 3층에 걸쳐서 이 타운하우스 유닛이 있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 네, 여기 레벨 2에서 3에 걸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층, 1층에 있던 이 4개의 유닛들 위로 바로 이 8채의 타운하우스들이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요. 1층 레벨에서 이렇게 엔트리가 있는 거죠. 엔트리와 그다음에 이제 옷장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시면 이어서 가시면 바로 이제 주방 공간, 이제 키친 공간과 뭐 이제 식탁 두시고 그다음에 소파까지 이 리빙룸 공간이 있는 거죠. 또 여기에 지금 파우더룸도 같이 있고요. 이 메인 레벨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메인 레벨에 발코니가 있게 되는 그런 이제 형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층 더 올라가게 되면
여기 맨 이제 upper level에 바로 이제 화장실 두 개와 이제 베드룸이 두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den까지, den 공간까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보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primary bedroom에 도 그렇고 second bedroom에도 그렇고 이 창문 사이즈가 조금 이 절반 정도 방 사이즈 방 한 면의 절반 정도라는 게 살짝 아쉬워요. 그래서 여기 조금 채광은 좀 덜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요 점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이 여기 HWT가 뭔가요? 라고 하실 텐데요. 바로 핫 워터 탱크의 줄임말이죠. 타운하우스에서는 이 온수 탱크를 많이 쓰시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베드룸이 있는 이 어퍼 레벨에 위치해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이런 1층에는 이제 콘도식 단층 유닛이 있고 그 위로 2층 또는 3층에 이런 타운하우스 유닛이 있는 형태의 주택을 스택 타운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플로리는 이 스택 타운홈밖에 없나요? 라고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음 플로어 플랜도 설명 같이 드려볼게요.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이 플로어 플랜이 바로 타운홈 C 3베드룸 플러스 댄 그리고 화장실이 풀베스가 두 개 그리고 파우더룸이 있는 이 1248에서 1278 스퀘어풋의 플로어 플랜입니다. 제가 또 확대를 해드리면요, 사이트 플랜을 여기에 지금 바로 레벨 1부터죠. 레벨 1부터 3까지가 온전히 이 유닛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향 유닛 그리고 또 남향 유닛 그다음에 서향 유닛 이렇게 지금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입구는 바로 이쪽 1층 레벨에 로어 레벨에 중앙에 있고요. 여기도 이제 1층부터 바로 내가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 페리오가 바로 로어 레벨에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뭐 키친, 뭐 다이닝룸, 리빙룸 다 있고 마지막으로 이 파우더룸까지 게스트가 쓰실 수 있게 있고요. 올라가면 이 메인 레벨에 베드룸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댄이 지금 베드룸 맞은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올라가면 어퍼 레벨에 이 마스터 베드룸이죠. 프라이머리 베드룸이 있고 싱크가 두 개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맨 위층에는 이런 스토리지 공간도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1층부터 3층까지 나 혼자만 한 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타운홈 플로어 플랜도 있다는 것까지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디파짓 스트럭처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총 10% 디파짓 필요하시고요. 계약하실 때 5,000불, 7일 이내에 5,000불을 제외한 5%, 그리고 5월 1일까지 나머지 5%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스튜디오를 제외한 전 유닛 모두 EV 레디 파킹이 하나씩 포함이 되어 있고요. 스토리지 락커는 전 유닛 하나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는 물론이고 저층 콘도로는 드물게 에어컨이 전 유닛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부터 2베드룸 집들에 한해서는 15,000불 크레딧, 2베드룸 플러스 댄 이상의 집들에 한해서는 20,000불 크레딧이 주어집니다. 전매비는 한시적으로 기존의 2%에서 2,500불로 낮춰서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상 관리비는 스퀘어풋당 49센트입니다. 그리고 예상 완공일은 2025년 3분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플로어링 페이스 2에는 스튜디오부터 3베드룸 플러스 댄 타운홈까지 다양한 플로어 플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가격 문의는 저희 스티브한 부동산으로 전화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웨스트 코케틀람 로이드 지역에 들어오는 플로린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위치며 위치, 그리고 또 개발사도 이 검증된 개발사라서 저희 또 이 프로젝트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로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스티브한 부동산 번호로 연락주시면 또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